뼈이식도 없고, 잇몸도 하나도 째지도 않았고, 이렇게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.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, 나도 되냐?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전화상으로, 네, 와서 보고,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, 가능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하악의 무치아 케이스입니다.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엑스레이 보시면은 위에는 치아가 두 개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부분 틀니를 끼고 계시고 아래도 원래는 부분 틀니를 끼고 계셨는데 치아들이 이제 이렇게 위에서 있는 것처럼 몇개 치아가 있었는데 부분 틀니가 걸려져 있던 치아들이 다 이제 빠지신 거죠. 근데 다행히 또 환자분이 부분 틀니 안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져오셔가지고 입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 아래도 이만큼이 이제 이가 있었는데 빠졌겠죠? 어떻게 이걸 잘 가져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. 반대쪽, 이렇게 대충 얹어지고 이렇게 물면은 뭐 이렇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지만 대충 물려요.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 높이가 가장 오랜 동안 편하게 쓰신 높이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이 높이를 좀 재현하려고 또 노력을 했겠죠. 엑스레이 다시 보시면은 네,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요.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마치 이렇게 뭔가 물린 것처럼 돼 있잖아요. 마커를 붙이기 전에 아까 이 상태로 스캔을 하는 거죠. 요 바이트가 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요 스캔한 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요 스캔한 거를 어쨌든 바꿔치기 한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, 예, 요런 식으로 제가 마치 치아는 하나도 없지만 교합이 딱 맞는 것처럼 스캔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요 상태로 수술을 하고, 이제 임시 치아를 아래 임플란트 수술하자마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 만에 임시 치아를 꼈는데,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요게 이제 지난번 영상, 전 영상에서 제가 그 앵커 해가지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, 이 케이스는 전혀 잔존 치아가 없기 때문에 가이드를 이렇게 얹으면 가이드가 고정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앵커를 한두개 정도 해가지고 가이드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고, 임플란트는 어금니 쪽에 할 거기 때문에 주로 여기 앞니에다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앵커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 예, 이런 식으로 앵커 두 개를 여기다가 먼저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양쪽 끝에 임플란트를 끝에 거를 뼈가 좀 넓고 좋은 데다 먼저 하는 거죠. 여기다가 픽스핀을 고정을 하고 저 앞에 앵커 두개 고정돼 있으면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가 딱 고정이 되면 이제 뭐 끔찍도 안 하죠. 그러면 요네 개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었고 여기 잇몸 상태를 보면은 그래도 잇몸이 조금 제가 항상 말하는 이 부착치은이라고 자세히 보시면 약간 핑크색 도는 요 부분. 요 부분은 좀 단단한 뼈랑 딱 붙어 있는 잇몸이라서 요 잇몸이 임플란트를 감싸야지 임플란트 관리가 좋기 때문에, 잇몸 관리가 좋기 때문에 수명이 길다.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섯 개 임플란트를 먼저 했죠. 아까 여기가 이제 앵커 들어가는 위치고요. 임플란트 이렇게. 아마 양쪽 끝에 먼저 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한 거죠. 수술 당일날,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앵커 들어갔던 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볼수 있고, 거의 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착치은 위치에다가 잇몸 하나도 안 째고요. 하나도 안 째고, 임플란트를 넣고, 바로 스캔바디를 연결해가지고 스캔을 해버린 겁니다. 아까 이 스캔이 있잖아요. 이 스캔이 있고 이것만 제가 초진해서 어떻게든 만들어 놓으면 요걸 스캔해가지고 요 스캔한 데이터를 보내면 똑같이 저걸 스캔한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또할 수가 있어요. 아까 보여드렸던 이 상태를 제가 이렇게 스캔을 한 거죠. 아까 여기 앵커 들어갔던 자리 보이죠? 그러면 바꿔치기가 가능해요. 이렇게 스캔바디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 위에가 이렇게 붕떠 있지만 어느 정도 교합이 체득이 된 상태로 가는 거죠. 그래서 바로 일주일 만에 그 임시 치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거 가능한 경우는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지만 모든 경우가 임플란트를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임시 치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케이스처럼 뼈 이식도 없고 잇몸도 하나도 째지도 않았고 이렇게
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.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, 나도 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그때도 전화상으로 네, 와서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. 근데 이 케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뼈 이식도 없고 잇몸도 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한 일주일 만에 입시찰을 낀 거죠.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일단 아래만 하시기로 하셨었기 때문에 위에는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위에는 그 부분 틀니 상태로 그대로 계시는 거고 아래는 이렇게 임시 틀니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요거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. 여기 이제 중간에 희끄무레 한게 임시 치아가 요게 엑스레이 상에서는 진하게 안 나오거든요. 위에 틀니는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엑스레이 찍어 봤는데 네, 별 이상 없이 잘 됐고 일단 고정도 단단하게 잘 돼야 됩니다. 고정이 약하면 이렇게 하기 좀 불안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위에가 틀니였기 때문에 틀니는 힘이 안 세거든요. 그러니까 틀니가 힘이 안 세기 때문에 또한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분은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수술하고 딱 일주일 만에 네, 저렇게 임시 치아를 껴서 그래도 웬만큼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. 그리고 한두달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최종으로 임시 치아를 최종 치아로 바꾸는 네,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. 오늘 설명드린 케이스는 무치아 케이스에서 뼈 이식도 없고 그다음에 째지도 않고 또 대합치라고 하죠. 반대쪽이 틀니같이 약한 경우에는 수술하고 임플란트 고정이 잘 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일주일 만에도 저렇게 임시 치아를 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